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저장소가 생겼고 여기도 저장소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둘 간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푸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파일들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한테 얘의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로컬 저장소, 얘한테 얘의 저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얘의 주소를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방법은 뭐다? 네. 맨 처음에 이제 확인이 있어요. 확인. 네. 외부 저장소와의 연결 확인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git remote 빼기 v입니다. 해볼게요. 자, 어디 갔어? 여기 들어가서 참고로 이거 터미널 이렇게 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야 이거. 그다음에 자, git remote 빼기 v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현재 연결된 게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합니다. 결칭을 오리진으로 하는 거. git remote add 오리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제거 리포지터리 주소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 녀석 요 주소를 복사하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실습 따라할 때는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만의 주소가 있겠죠? 그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git remote 빼기 v 했을 때 여기 오리진이라고 잘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가 잘 떠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삭제하는 방법. 내가 왜냐면 틀렸을 수 있잖아요. 네. 삭제 방법. 아, 내가 오타냈네? 예를 들어서 오리진이라고 써야 되는데 o, 뭐 i를 빼먹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git remote remove origin 이거 삭제를 하면 됩니다. 저는 오리진 삭제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오리진은 잘 썼는데 여기가 오타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리진 삭제를 누르세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도 잘 쓰고 여기도 잘 써서 하면 됩니다. 했을 때 git remote 빼기 v 했을 때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네 연결 정보, 즉 얘에 대한 연결 정보가 여기에 세팅이 잘 됐다.